너 뭐하고 있었어? 설마 또 그림 그리고 있었니? 너 매번 그림이나 그리고 공부는 언제 할래? 다 너를 위한 말이니까 흘려치지 말고 들어. 뭐? 나 진짜 마음 가 두개나 틀렸어. 뭐잘 봤네. 나보다 많이 맞았구나. 너 어떡하지? 왜? 많이 틀렸어? 85점. 85점? 나보다 많이 맞았네. 나도 온도 차나도 맞은 거야. 85점도 그렇게 막 난리도 난리 아니야? 여보세요? 서연아. 그래. 나 시험 망쳐서 다음 시험 칠 때까지 그림 못 그리는데.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? 알지? 저도 포스터 지나가다 한 번씩 다들 봤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반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친구가 있어요. 수아야, 나와. 네. 축하해. 의사가 되고 공부도 좋아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. 그래서 그림대에다가 제 실력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.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?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어요. 일단 알겠어. 지금 영어 학원 가야 할 시간이니까 영어 학원 먼저 가. 끝나면 대화하자. 네. 지금까지 네 노력을 몰라줘서 미안해. 오늘 너의 말을 듣고 반성했단다. 이제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게. 뭐라는 게 뭐니? 아니요. 없어요. 네, 드라마도 보내주셨고 그림도 그리고 잘해주셨어. 아니요, 괜찮아요.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요. 일단 하나 오겠다. 어디가 있어? 나 지금 소리 나왜 쳐다보는 거랑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 하고 있어. 여보세요? 야, 저 누가 모기한테 실패했대. 근데 오기도. 진짜로? 그래서 말인데, 다음 주 화요일이 은희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거든. 성적 추천인데 선생님도 뵐 겸 모기나 불렀다 가자. 응, 그럼 다른 애들도 같이 가는 거지? 어. 그럼 뿌리 앞에서 만나자. 또 그래. 전화 부탁해. 알겠어. 참 안타까워. 그렇게 활발하게 했는데 말이야. 그러게. 예전 시간보다 좋은 일이 끝났으니까 얼른 선생님들이나 보고 가자. 제발,